XSFM입니다. PODERA. 제리 K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151회에 한번 소개된 파티쉐이신데 네. 4DX 극장인데 그건 줄 모르고서 극장 왜 이렇게 비싸? 이러고 가서 도넛을 꺼냈는데 바로 앞에서 바람이 팍 나와가지고 가루가 나 있다. 브레이킹 배드를 찍어버리신 네. 그 파티쉐이십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용직 파티쉐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파시 이번 주 편을 듣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일이 있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이번 주가 대체 언젠지 모르겠는데 170회였는지 169회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체 그 방송을 듣고 왜 이런 사연이 생각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때는 몇 년 전 베가 시리즈 핸드폰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핸드폰 2년 만기가 거의 다 돼가던 쯤에 폰이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이렇게 약정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떤 그 마이크로칩이 작동을 시작하는지 시한폭탄처럼 조금씩 망가뜨려라. 어디가 망가지는지는 랜덤으로 프로그래밍해놓은. 그러니까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네. 망가질 때가 됐구만 이러면은 내 관절처럼. 예. 분명히 어떤 그 셋 그 알람밍이 돼 있는 알람셋이 돼 있는 어떤 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네. 그 핵무기 단추처럼 그 사과 회사 아, 눌러버리는 사과 회사 CEO 방에 그 빨간 단추 누르면 이제 전전 모델 정도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칩이 삐빅 하고 브레이크 포머 이런 빨간 버튼이 있어요. 조금씩 망가뜨리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고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요. 일단 그 저 기계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 멸시는 당하겠죠. 자, 저의 그런 어떤 망상이었습니다. 가끔 꺼지기도 하고 키가 잘 안 먹히기도 하고 카톡을 하다가 화면이 꺼지기도 하면서 아, 이제 폰을 바꾸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발 약정 기간까지만 버텨달라고 빌면서 조심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산 것이 2년밖에 안 되면은 화가 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건 사실이에요. 1년에 50만 원이면요. 네. 월세가 4만 원이에요. 그 기계를 쓰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대기업의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좀 이상하게 변해버린 생각이긴 하거든요. 안승준 군의 견해는 XSFM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약정기간까지만 버텨달라고 빌었다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다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야동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었고 네. 이게 왜 갑자기 이리로 돌죠?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최고의 영상을 찾아서 폰에 저장을 하고 그걸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통업자는 취미가 발전해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현행법상은 범법이죠. 그렇죠. 네. 야동을 그... 나눠준다. 배포. 네. 본좌. 일용직 파티쉐. 파티쉐 분. 네. 파티쉐 분. 범법자다. 중에 범법자가 한 분 계신다. 그, 제가 이제 그, 정규직 하기 힘드니까 요즘 선생님 공부하신 분들,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일을 해본 선생을 한 기간제, 후배를 하나 알고 네. 있어요. 그 친구도 원래 이제 이런 걸 하던. 직업으로? 아니, 취미로. 아, 네. 이분하고 똑같았어요. 그 친구도 여잔데. 예. 근데 그 되게 많은 학교를 돌아본 거예요.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학교든 여학교든, 뭐, 실고든, 인고든, 특목고든. 네. 다 똑같다. 어. 야동 유통업자는 세 반에 한 명씩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한 1에서 2% 인구의 1에서 2%는 야동을 유통한다는 말.
야동 유통자의 숫자는 1, 3, 5, 7, 9 정도 뭐 이렇게 늘어난다라든지 절대 나눠지지 않는 수로 네. 이루어져 있다. 고하든지. 네. 아무튼 범법자입니다. 네. 폰이 거의 맛이 가려고 할 때쯤에서는 그런 작업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네. 해피한 작업은 좀 덜 하셔야죠. 네. 어느 날 외모 100점, 스토리 100점, 영상 미 100점에 준하는 영상을 찾게 되었고 네. 폰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아주 제대로 된 걸 찾았다 라고 카톡으로 얘기한 후에 보내주려고 할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폰이 마탱이가 보내주려고 할 때쯤 폰이 마탱이가 가면서 화면이 먹통이 되었고 키도 안 먹히고 꺼지지도 않고 그냥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때려도 보고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해선 안 되는 일들만 했네요. 네. 먹통이 된 폰은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고 켜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하. 폰이 켜지지도 않아서 PC로 연결도 안 되고 답답해하다가 그냥 서비스 센터로 가기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좀 기다리다가 친절한 기사 아저씨 앞에 앉게 되었고 네. 폰이 시름시름 핥더니 완전히 맛이 갔다. 켜지지가 않는다. 고 설명한 뒤에 좀 기다렸더니 폰을 모두 분해하고 뭔가를 빼내고 아 그렇죠 그 칩이죠. 더 망가지게 해주는. 아니죠. 이제 맛이 갔으니까 제 역할을 다한 것을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죠. 네. 뭔가를 빼내고 다시 넣고 한 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 굽힐 생각이 없네요. 다시 넣고 하던 기사 아저씨가 연결해주는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걸 교환하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대신 안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등은 모두 초기화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그 저장 매체 안에 든 거 많은 사람이 컴퓨터 들고 가면 초기화가 됩니다. 별거 없던 사람은 어떻게 복구해주고 그러더라. 이것도 이제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네. 좀 아쉽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서 아저씨 앞에서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가 되게 기뻐하시면서 아 다행히 메모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서비스 센터 컴의 제 폰을 연결하시더니 백업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딱 봤는데 관상이 없자구만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엄청난 것들이 있겠어. 저는 순간 기뻤지만 기사 아저씨가 여기 있는 거 다 백업해드리면 되냐고 그래서 문득 화면을 보았는데 비디오라고 써있는 폴더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아니요 그냥 전부 삭제해 주셔도 돼요 라고 소리쳤고 아 이것은 언젠가 최순실이 했을 법한 말 아저씨는 얘 왜 이러나 라는 표정으로 보시다가 다시 서비스 미소를 날리시면서 전부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셨고 저는 아니요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한 번쯤 다 지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난 범법자거든.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 친구들과의 동영상이 있었다면은 어차피 한번 뭐 이런 단어를 안 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행 뭐 그거 어차피 뭐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장이 나왔을 텐데 지금 이미 기본적으로 약간 반성의 의미가 어차피 한 번은 지우려고 했다. 제가 뭐 이렇게 약간 경찰서에서 할 법한 진술을 하고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나 잘못했습니다만 없군요. 네, 생략이 돼 있어요. 네. 라면서 애절하게 얘기했고 아저씨는 계속해서 해주시겠다고 하다가 그럼 전화번호만 옮겨드릴까요? 이러시길래 무한 끄덕끄덕을 하고 나서 그 아저씨가 제발 실수로라도 비디오 폴더를 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는 뭐 깨진 게 있나 확인해 주시겠다면서 비디오 폴더를 클릭했고 썸네일에 조금 야한 포즈를 취한 여자의 모습이 작게 보여졌고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야한. 네. 왜 굳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아저씨도 잠시 머뭇하시더니 진짜 다 옮겨드리지 말까요? 라고 하셨고 저는 네네네네 라고 하고서 한동안 표정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그러다가 수리가 모두 완료돼서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뒤에 서비스 센터를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아저씨가 저에게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지으셨던 미소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불씨의 저 센터에서 전화 걸려올 때 저 매우 만족 누르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했던 걸까요? 알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루에 서비스 해야 되는 게 몇 갠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좀 민망한 실수를 이제 상대방과 관련해서 관계와 관련된 일을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자위를 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을 거야. 내가 이제, 처음이 아닐 거야. 내가 처음이 아닐 거야 라는 자위를 많이 하는데 뭐 여기서도 그런 위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직종이 얼마나 많은 폴더를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세 반에 한 명이고요.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네 명에 세 명 정도는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분의 3 곱하기 100분의 1 이 정도를 하면 네. 자주 보셨을 거다. 네. 알면서 저를 골려주려고 한 걸까요? 죄송한데요. 그냥 열심히 자기 일하신 분을 그러니까요. 괜히 비난할거나 원망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범법자는 걸리면 누군가를 꼭 끌어들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왜 굳이 자꾸 옮겨주겠다고 한 건지 너무 과한 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뭐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서도 어떤 뭐 당연히 매뉴얼대로 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 스마트폰 수리할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데이터 백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네.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게 맞죠. 기자님들은. 네. 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대전은 날씨가 매우 좋아져서 일할 맛까지 나는데 서울도 그런가요? 하늘이 너무너무 예쁜 날씨입니다. 갑자기 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보다도 사연을 써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날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이 하늘을 보지 못할 가능성. 감옥의 그것은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저 예, 사연 보내시면 너무 걱정 마십시오. 1심에서 5년이 나와도요. 네. 대법까지 항소하면 집행유예다. 하늘은 여전히 볼 수 있다. 네. 다만 날씨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하니 원래 이상한 취미 들키면 갑자기 날씨 얘기 하고 싶어지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보편적인 사람인 척하죠. 네. 이렇게 세 반에 한 명씩 있다는 네. 분의 사연을 접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전부터도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게 무슨 한참 이제 21세기 초 이런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네. 그 연예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아서 큰 폴더에 저장을 해놔요. 네. 그거 모아놓으려고 하드디스크 큰 거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DC 인사이드에도 좀 그런 짤 같은 거 있었어요. 뭐 수리 기사님이 내 컴퓨터를 열어보았을 때 딱 나왔는데 네. 전광열 씨 사진이 사극부터 광고 쫙 전광열 씨 팬이었던 거죠? 네. 네. 답답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네네. 네. 전광열 씨에게 어떤 그게 있다라기보다는 웃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폴더든 누군가 사진 너무 많으면 본인의 사진 아닌 사진 너무 많으면 그렇습니다. 웃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네. 전광열 씨가 웃긴 것이 아닙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곡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